안녕하세요. 업비트 스테이킹 서비스의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는 두나무의 송원준입니다. 오늘 발표는 블록체인과 스테이킹의 기초부터 업비트가 어떻게 쉽고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다들 아시겠지만 스테이킹이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행위입니다. 블록체인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석우 대표님께 1이더를 보냈어요 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1이더가 있고 이를 보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전통금융에선 송원준이 돈이 있고 이석우 대표님에게 보냈다라고 은행이 보증해주게 됩니다.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이를 모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각각의 검증 주체들에게 송원준이 이석우 대표님에게 1이더를 보냈어요 라고 트랜잭션을 전송합니다. 그럼 각각의 검증 주체들이 송원준이 1이더가 있었고 이걸 이석우 대표님에게 보냈다 라는 사실을 검증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석우 대표님은 블록체인상 어떤 노드에게 물어보더라도 송원준이 1이더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분산 원장을 이용해 탈중앙화된 무신뢰성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합의 과정에서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스테이킹을 할수 있습니다. 밸리데이터가 장부를 조작하지 않고 선의를 가지고 검증한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자산을 락업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Proof of Stake, 줄여서 POS라고 합니다. POS 계열 디지털 자산에 큰 일이 있었죠.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했는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9월 15일, 이더리움은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POW에서 POS로 전환하고 약 7개월 뒤인 23년 4월 13일에 샤펠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언스테이킹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샤펠라 업그레이드란 이더리움의 실행 레이어 업그레이드 이름인 상하이, 합의 레이어 업그레이드 이름인 카펠라의 합성어로 줄여서 샤펠라입니다. 상하이는 지구에 있는 도시이고, 카펠라는 별의 이름입니다. 지구와 별, 실행과 합의 레이어, 낭만 넘치지 않나요? 샤펠라 업그레이드 당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비율이 1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3년 10월 4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중 21%가 스테이킹되어 6개월간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타 체인들의 스테이킹 비율을 보면 아직 잠재 수요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인들이 POS 혹은 DPOS로 시작하고 마이그레이션 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스테이킹은 고객의 자산 보호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거래소 중 국내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에 대응하여 이더리움 언스테이킹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언스테이킹이 불가한 리스크가 해소되면 더 많이 스테이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해소되고 업비트에서 빠르게 지원하여 신뢰를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업비트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량이 600%나 증가했는데요. 이는 온체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외 비사 대비 20% 많은 수량이 스테이킹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문제없이 안전하게 처리한 모습을 보고 참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블록체인의 역사를 함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개념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스테이킹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블록체인마다 약간씩은 다르나 오늘은 이더리움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스테이킹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여러분의 상황과 가치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직접 밸리데이터가 되어 스테이킹하는 방법에는 총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32이더, 밸리데이터를 가동할 컴퓨터와 블록을 검증하고 사인하는 밸리데이터 프라이빗 키, 그리고 스테이킹한 코인의 출금 권한을 가지고 있을 월렛의 프라이빗 키입니다. 준비물이 다 있다면 이더리움 홈페이지의 매뉴얼을 따라 나만의 밸리데이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터를 가동할 컴퓨터와 블록을 검증하고 사인하는 밸리데이터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게 어렵다면 논커스터디얼 방식이 있습니다. 논커스터디얼 방식은 내 이더리움을 다른 밸리데이터에게 위임하여 스테이킹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32 이더와 출금 권한을 가지고 있을 원래 프라이빗 키입니다. 두 가지가 준비되었다면 안전한 논 커스터럴 스테이킹 업체를 찾아 개인 지갑을 통해 스테이킹하면 됩니다. 여전히 부담되신다고요? 나는 32 이더도 없고 원래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기도 힘들다면 가장 쉽게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업비트 스테이킹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업비트 계정 그리고 0.02 이더 이상만 있다면 업비트 앱 웹을 통해 가능합니다. 업비트 스테이킹 서비스는 업비트 고객들이 보안 기술적 장벽 없이 손쉽게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업비트 스테이킹은 타 중앙화 거래소와 다르게 밸리데이터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업비트가 직접 밸리데이터를 운영하며 출금 권한 키 또한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비트 스테이킹 서비스는 22년 1월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22년 8월에는 코스모스, 23년 3월에는 에이다, 그해 8월에는 솔라나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폴리곤 스테이킹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스테이킹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을까요? 스테이킹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원래 프라이빗 키 해킹, 노드 운영, 슬래싱입니다. 출금 원래 프라이빗 키 해킹은 스테이킹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리스크입니다. 출금 원래 프라이빗 키가 해킹당하면 스테이킹 중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업비트 스테이킹은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100%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드 운영과 슬래싱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밸리데이터의 리스크인데요. POS에서는 해당 리스크를 조심해야 하고 타 밸리데이터에게 위임할 때에는 해당 요소들을 고려해 밸리데이터를 선정해야 합니다. 노드 운영이 왜 중요할까요? 스테이킹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밸리데이터 노드가 꺼지거나 장애가 나면 검증을 하지 못하므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밸리데이터가 가동되고 있는 컴퓨터가 꺼지면 그냥 키면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자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업비트 스테이킹의 고객 자산이 28만 이더 정도니 연 보상률을 4.5%로 가정하면 하루 보상이 34 이더 정도인데요. 이렇게 보면 자는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녹화의 기준으로 1.5 이더는 대략 330만원 정도인데요. 그러면 1시간에 330만원 정도의 꿀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업비트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코스모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당시인데요. 코스모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따라 네트워크가 멈춰 저희 밸리데이터에 모니터링이 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더 안전한 노드 운영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저희 팀과 노드 안정성이 직결된다는 뜻인데요.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빠지는 겁니다. 쿠버네티스를 활용해 노드가 죽은 상황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셀프 힐링, 즉 알아서 노드가 살아나는 시스템을 구축해 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따른 다운타임을 포함하여 풀로드는 99.999%의 업타임, 밸리데이터는 99.99%의 업타임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1년에 단 5분 이내로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밸리데이터는 슬래싱을 방지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시 다운타임이 조금 더 발생하지만 1년에 52분이면 최고의 안정성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외에도 검증을 하다 보면 합의 과정에서 노드의 안정성과 네트워크 지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상 지표를 보면 평균 0.41%의 지연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업비트는 겨우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업비트 스테이킹은 다운타임 페널티를 방지하기 위해 무중단 노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래싱은 흔히 밸리데이터가 네트워크에 대해 악의적으로 블록을 조작하는 등의 공격을 했을 때에 대한 처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증 과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밸리데이터가 검증하고 블록에 사인을 해서 네트워크에 배포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인하는 프라이빗 키가 탈취당하면 해커가 슬래싱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밸리데이터가 프라이빗 키를 탈취한다고 해서 자산 탈취는 불가하여 해킹할 동기가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따라서 탈취 가능성과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의 블록을 전파하기 전 같은 블록인지 확인하는 슬래싱 프로텍션을 운영해 원천적으로 슬래싱의 위험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 콜드월렛, 무중단 노드 운영 시스템, 슬래싱 프로텍션이 업비트 스테이킹의 안전을 위한 고민의 답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향한 고민입니다. 안전한 스테이킹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어떤 서비스가, 어떤 밸리데이터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선택받는지 고민한 결과 신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서비스 화면에서는 실감가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주의 수수료 공제 후 고객분들이 실제로 수령할 보상을 계산하여 연추정 보상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상 스테이킹, 언스테이킹 대결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신청 후에는 네트워크상 언제 완료되는지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아래에서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몇 퍼센트의 보상률이 지급되었는지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DPoS의 체인의 경우 익스플로러에서 업비트 밸리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투자자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실감가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노력 외에도 외부 기관의 검증을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 분기 자산 실사를 통해 고객의 잔고와 실제 블록체인상 잔고를 비교하여 100% 이상 지급 가능한지, 보상을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분배하는지를 검증받고, ITGC 인증으로 혹여 모를 악의적인 내부자 소행을 예방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회계 법인에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아직 스테이킹 서비스를 업비트 수준으로 대규모 운영한 사례가 없어 사내 법무팀과 외부 로펌을 통해 검토를 진행하며 탄탄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안 측면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인 ISMS 인증과 국제보안표준 인증을 획득하고 외부 보안 업체의 오딧을 통해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흥미로운 MEV 이야기입니다. MEV는 Maximal Extractable Value의 약자입니다. 설명은 그림을 보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UDC NFT를 구매하는 트랜잭션을 보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20일 기위로 전송을 하고, 제가 이서구 대표님에게 1이더를 보내는 트랜잭션은 20기위에, 1이더를 USDT로 수합하는 트랜잭션은 20기위에 더해서 MEV 이더를 담아서 전송한다면, 이더리움 노드의 맨풀이라고 불리는 메모리 풀에 들어간 다음 밸리데이터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서 밸리데이터는 제출 순서와 무관하게 블록의 트랜잭션 순서를 정렬하는데요. 수수료 기위와 MEV를 합쳐 더 높은 수익을 주는 트랜잭션을 우선적으로 담아서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이더리움 세상에서는 MEV나 수수료를 통해서 트랜잭션 순서를 빠르게 올려서 차익 거래나 NFT가 품절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MEV를 네트워크상 90% 이상의 밸리데이터가 적용했고 운영하고 있지만 완전한 표준이 없어 다양한 형태로 또 새로운 형태로 분배되어 이를 집계하고 고객분들에게 분배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예시로 MEV가 새로운 형태로 분배되었는데 이게 너무 소량이고 단건이라 고객님들에게 분배했을 때 소수점 미만으로 잘려서 분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팀은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일정량 이상이 쌓이면 과거의 MEV가 분배된 시점에 고객 잔고 스냅샷을 기준으로 분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끔 하루에 두번 보상이 분배되어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보상률 그래프인데요. 이더리움상 트랜잭션의 양과 MEV 덕분에 최대 13.1%라는 다이나믹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의 인증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업비트 스테이킹 서비스의 보상률을 검증하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 업비트 스테이킹에서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스테이킹 중인지 성장 그래프를 공개합니다. 커뮤니티에서 규모를 추측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온체인 추적 대시보드에서도 업비트 스테이킹의 규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첫째인 이더리움입니다. 22년 1월 13일 서비스를 시작으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샤펠라 업그레이드를 지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4일 기준으로 약 28만 이더 정도를 스테이킹 중이고,
8,750개의 밸리데이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블럭의 1%가량이 업비트 스테이킹의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생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고객님들께서 총 7,500이더를 보상으로 받아가셨습니다. 다음은 둘째인 코스모스입니다. 22년 8월 1일을 시작으로 320만 아톰이 스테이킹 중입니다. 이는 네트워크당 1.27%이며 밸리데이터 순위 2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5만 아톰가량을 고객님들께서 보상으로 받아가셨습니다. 셋째 에이다입니다. 23년 3월 23일을 시작으로 약 2억 에이다 정도를 스테이킹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당 약 1%를 차지하고 있고 200만 에이다를 보상으로 받아가셨습니다. 저희 막내인 솔라나입니다. UDC 당일에는 더 이상 막내가 아닐 텐데요. 23년 9월을 시작으로 92만 솔 정도를 스테이킹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상 약 1% 정도이며 8천 솔 가량을 보상으로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녹화일 기준으로는 넷째까지, 발표 공개일 기준으로는 다섯째까지 스테이킹 지원 자산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투자자분들의 다양한 선택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코스모스, 에이다 솔라나 4개의 규모를 합쳐서 총 7,620억가량의 자산이 현재 스테이킹 중입니다. 업비트 스테이킹을 선택해 주신 투자자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